종목 얘기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이델리온 주태영 파트너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시장의 분위기가 조금은 달라지고도 있는 것 같은데 네. 그때 힘들었을 때보다는요. 네, 그런데 맞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종목 선별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네. 그래서 오늘 그러한 얘기 들어보도록 하겠고요. 먼저 상승하는 쪽이 많아요. 뭐부터 건드려볼까요? 자, 반도체 관련주를 먼저 보고 싶은데요. 네. 네, 간밤에 엔비디아가 또 이렇게 올라가면서 4.5% 정도 올라가면서 크게 또 상승이 나왔던 그런 종목이죠. 자, 중요한 거는 엔비디아가 지금 저항선을 돌파를 해서 올라갔다는 그 점이고요. 자, 그래서 이제 관련주들, 반도체 관련주들도 같이 올라가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자, 그렇다면 이 반도체 관련주들이 올라가면 또 어디까지 올라갈 수 있고 또 떨어진다면 우리가 또 추가 매수로 한번 잡아볼 만한 그런 예. 구간이 또 어디에 형성이 되어 있는지 그걸 한번 알아보려고 제가 또 반도체 관련주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삼성전자 그래프를 보면서 현재 위치가 어딘지도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할게요. 네. 자,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 예전에 실적 발표가 나오면서 위에 있는 저항선들을 찍고 조정이 나온 그런 상황이죠. 자, 삼성전자는 어닝 시즌이 되면 실적 발표를 하고 이렇게 떨어지는 경향이 참 많았어요. 그렇죠. 그런 기억이 참 많습니다. 자, 그렇다면 현재 위치도 한번 보면 기존에 이제 저번에 8월 5일 날 쭉 떨어졌을 때, 8월 5일이죠. 쭉 떨어졌을 때 갭을 하나 만들어 놨었어요. 자, 그 갭을 오늘 매우러 또 올라오는 그런 그림이 발생이 되고요. 딱 갭 구간에 위치하는. 네, 맞습니다. 자, 갭은 꼭 한 번씩 이렇게 메꾸고 나서 다시 조정이 나왔다가 다시 올라가는 경우가 많아요. 예. 자, 그렇다면 밑에 있는 지지선 라인들도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죠. 자, 요쪽 빨간색 라인, 추세 지지선 라인들이 두 개가 있고요. 그 라인들을 지지를 할 때마다 이렇게 반등이 나왔던 그런 그림을 또 보시고 계십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일봉이 밑으로 내려오면 어느 라인에서 또 찍고 반등이 나올지도 예상을 할 수가 있겠죠. 자, 과거를 보면 요쪽 5월 24일 금요일자도 그렇고요. 요쪽 라인에서 지지선에서 반등이 나왔던 그런 그래프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삼성전자가 조정이 나오면 이거는 또 매수의 기회로 또 한번 잡으셔야 되는 그런 상황이 펼쳐지고요. 자, 밑에 있는 지지선 라인들이 77,300원 정도로 라인으로 보이는데요. 77,300원서부터 76,200원까지는 지지선 라인들이 지금 포진을 해 있습니다. 자, 그 라인들을 지지를 하고 반등이 나왔을 때 또 어디까지 반등이 나왔었냐면요. 자, 여기 빨간색 이 저항선하고 연결된 요 라인들까지는 무조건 한 번씩 올라갔던 그런 그림들을 한번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렇다면 밑에 있는 빨간색 지선에서 매수를 하고 위에 있는 빨간색 동그라미 친 그쪽 고점들하고 연결된 라인에서 한번 매도를 보신다면 여러분들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서 삼성전자를 첫 번째 종목으로 가지고 나왔습니다. 네, 그럼 바로 이어서요. 네. SK하이닉스도 많이들 궁금해하실 거예요. 바로 볼까요? 예, 자,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 여러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시던 그런 라인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네. 자, 어떤 라인이냐면요. 자, SK하이닉스 그래프를 보면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자, 저 밑에 있는 지선, 이 8월 5일 날도 밑에 지선 라인을 찍고 올라온 그런 그림을 발견할 수가 있는데요. 빨간색이요? 연두색이요? 네, 여기 동그라미 친 요 아, 예. 저점입니다. 네. 자, 이 저점과 이쪽 라인에서 봉들의 저점이 그대로 이어지고요. 그리고 요 라인들에서 고점하고 연결되어 온 추세 라인입니다. 자, 그 지선을 찍고 지금 반등이 나온 그런 상태인데, 자,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어케이드앤 숄더를 그리고 있는 차트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여기 위에 있는 고점에서부터 내려오면서 밑에 요 라인에서 지금 왼쪽 어깨를 지금 만들었거든요. 네. 그리고 밑으로 내려와서 지금 오른쪽으로 기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한 번 더 조정이 나온다면 그 지지선에서 매수를 잡고 다시 역회된 숄더 팔을 만들러 올라갈 수 있는 바로 그 그래프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자, 밑에 있는 이 지지선 라인들을 한번 살펴보시면 19만 원대에 지금 지지선이 하나 있습니다. 자, 19만 원서부터 밑에 있는 지지선 라인이 18만 9천 원대까지 형성이 되어 있거든요. 그렇다면 19만 원대부터 매수를 잡으면 이 역회된 숄더 오른쪽 어깨 하단 라인이 되겠고요. 자, 오늘 현재 구간은 역회된 숄더 오른쪽 어깨 상단 구간으로 형성이 되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여기서 바로 올라가도 전혀 이상한 차트는 아닌데요. 자, 만약에 한번 조정이 나온다면 밑에 있는 빨간색 지지선 라인까지 온다면 땡큐 하시고 잡으시고 손절 8% 거시고 대응을 하시면 아주 큰 수익이 날 수 있는 그런 종목이 아닐까 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오늘도 상승의 기운을 품고 있는 SK하이닉스인데 이 자리도 괜찮지만 조금은 조정이 나온 뒤 한 19만 원 선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19만 원 선에서 좀 접근하기에 괜찮은 가격대다 SK하이닉스 이렇게 살펴봤고요. 그리고 앞서 우리가 브리핑 때도 살펴봤습니다. 콜드체인 관련 종목들이 오랜만에 눈에 띄어서요. 네, 맞습니다. 네. 자, 코로나19 예전에 우리 백신 같은 경우에도 콜드체인 해가지고 극초온 냉장고를 그걸로 이동을 했었죠. 자, 그거 관련주로 제가 하나 또 설명을 해드릴 텐데요. 이 코로나19, 이번에 그 정부에서 3,268억을 투입을 하면서 26만 명 분의 코로나19 치료제를 이제 또 구매를 한다고 그 이야기가 나오면서 같은 관련주로 엮이면서 올라가는 그런 종목들이 지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 첫 번째 종목으로 제가 일신 바이오를 하나 가지고 나왔는데요. 네. 자, 현재 그림이 어떤지도 한번 보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자, 일신 바이오는 현재 상한가에 간 시점이고요. 자, 그렇다면 위에 있는 저항선이 어디에 있는 위치인지도 현재 보이실 겁니다. 자, 이 빨간색 동그라미를 보시면 이쪽 라인하고 계속 연동이 된 그 저항선이 바로 위에 2,300원에 지금 형성이 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렇다면 내일장 같은 경우에 일봉이 생겨서 저 라인을 뚫고 올라가서 위에서 일봉이 생겨서 저 라인을 저항선을 지지선 삼아서 찍고 올라가는지 그 아래에 생기면서 그 저항선 삼아서 찍고 빠지는지를 지금 현재 잘 보셔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일신바이오 현재 가지고 계신 분들은 위에 있는 저항선이 2,300원에 설정이 되어 있으니 일봉이 어디서 생기는지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내일 아침에 시초가에 어디에서 봉이 생기는지를 꼭 확인을 하시고 대응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내일 아침 같은 경우에는 신규로 접근하시는 게 위험하겠죠. 왜냐하면 2,300원 아래에서 생기면은 저항선으로 설정이 되기 때문에 매수 시점으로는 좀 무서운 상황이고요. 근데 갭으로 올라타서 한 2,400원 정도에 시작을 해서 2,300원을 이 라인을 지지선 삼고 올라갈 경우에는 위에서 생길 경우에는 지지선 삼아 매수를 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자, 만약에 이제 여기서 조정이 나온다면 밑에 있는 라인이 한 1,920원 정도 되는 라인이거든요. 이 1,920원서부터 한번 매수를 밑에 있는 지지선에서 매수를 잡는 게 오히려 더 도움이 되는 상황이니까 요 종목 같은 경우에는 내일 생겨서 음봉으로 떨어질 경우에 정확히 말씀드리면 2,300원 밑에서 생겨서 저항 삼고 내려올 경우에는 밑에 있는 1,920원 라인을 매수점으로 삼고 대응을 하시는 게 오히려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콜드체인 관련주 일신바이오 차트 먼저 살펴봤습니다. 주태영 파트너가 차트 이 추세선을 참 잘 그리세요. 그래서 네. 그린대로 저항받고 지지되고 이런 네. 부분을 많이 확인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모습을 이번 종목 통해서도 알아볼 수 있었는데 일단 보유 중인 분들이든 신규 접근하는 분들은 2,300원 선 가격대 꼭 확인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일신바이오 살펴봤고요. 한 종목 더 볼까요? 네. 네. 설인바이오라는 종목을 가지고 나왔는데 네. 자, 이 종목은 제가 준비를 하면서 위에 있는 저항선을 찍지 않은 상태인데 지금 현 시점에서 위에 있는 저항선을 찍고 내려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게 뭐냐면 예. 제가 아까도 저 일신바이오 말씀을 드리면서 위에 있는 저항선이 분명히 존재를 하니까 그 라인을 확인을 하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자, 이 라인 같은 경우에 연두색 추세 지지선을 한번 보셨으면 좋겠어요. 이 저점하고 적점하고 그대로 연결된 라인을 제가 하나 준비를 했었는데 저 방송을 들어오고 보니까 이 라인을 지금 찍고 조정이 나오고 있는 그런 네. 상황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저항선을 찍고 지금 조정이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여기서 따라 들어갈 만한 라인이 없을까라는 생각도 드실 텐데 자, 일단은 위에 있는 이 저항선을 찍고 내려온 상황이니까 추격 매수는 지금 자제를 하셔야 하는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저항을 찍고 이 오늘 일봉상에서 또 음봉을 또 만들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뭐 물론 뭐 반대로 위에 있는 저항선을 뚫고 올라가는 그런 움직임이 또 나올 수 있는 상황인데 현재 구간은 저항선을 찍고 조정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서 이 구간에서 매수는 좀 피해 주시고 차라리 뚫고 올라가서 일봉이 하나 더 생겼을 때 일봉이 내일자 생겼을 때 11,800원 라인은 위에서 생겨서 그 라인을 지지선 삼고 파란색 지지선을 지지삼고 올라가면 그때서야 이제 뭐 매수점으로 잡아보셔도 되겠지만 현재 같은 경우에 저항선을 찍고 조정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서 밑에 있는 라인 9,200원대까지는 기다리셨다가
이 라인의 9,200원대에서 한번 손절 8% 걸고 매수 대응할 만한 그런 라인이 되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밑에 있는 지지선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찍을 때마다 조정이 나왔던 저항선이었지만 뚫고 올라가면서 지지선으로 바뀐 구간이기 때문에 조정을 기다려서 매수를 잡으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현 구간 매수 접근은 유의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서린바이오까지 우리 함께 살펴봤고요. 다음 종목 볼게요. 콜드체인과 또 연관이 굉장히 깊기도 한 진단키트 관련 종목군요. 네, 맞습니다. 어떻습니까? 네, 진 매트릭스입니다. 자, 진 매트릭스 제가 익숙합니다. 네, 화요일 날 제가 나와서 여러분들에게 그 이슈 종목으로 말씀을 드리면서 저 밑에서 매수를 잡으시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종목이 어제 상한가를 갔죠. 상한가 상한가 신나는 노래 우리 한번 불러본다 상한가. 네, 아우 너무 좋습니다. 상한가를 갔습니다. 네, 이렇게 또 이렇게 잘 수익을 보여준 종목은. 네. 말씀하실 필요가 있어요. 네네. 그래서 그 부분을 언급해 주셨고 제가 이렇게 엄청 크게 동조해드리지 못해서 미안해요. 마음은 제가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진매트릭스라는 종목이 상한가를 기록하면서 지난주 화요일 바로 한 5거래일 전, 4거래일 전에 이렇게 제시를 했던 종목인데 네, 맞습니다. 좋은 흐름을 보였어요. 어땠길래요? 자, 진매트릭스 같은 경우에 기존의 삼각수렴 구간을 형성을 하고 있었죠. 어떻게 삼각수렴을 형성을 하고 있었냐면 이 위에 있는 고점 라인들을 찍을 때마다 계속 조정을 주면서 계속 수렴 구간이 좁아지고 있는 상황이었다고 제가 또 한번 말씀을 드렸고 이런 삼각수렴을 구간을 뚫고 나서 위에 올라온 단숨에 한 100% 이상 올라갔던 그런 종목이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여기에서 따라가지 마시고 밑으로 조정이 나올 때 매수를 잡자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이날이죠. 이날 18월 13일 화요일 날 제가 매수를 말씀을 드렸는데 가격은 4,000원서부터 3,900원까지 매수를 드렸습니다. 자, 그 다음 날 3,930원 라인을 딱 찍고 나서 오늘까지 오늘 고점 기준이죠. 오늘장 고점 기준으로 82.70%의 상승이 나왔습니다. 자, 그렇다면 밑에서 4,000원 이하에서 또 매수 잡으신 분들도 있고 또 올라갈 때 또 매수 잡으셨던 분들이 물론 있으시라고 생각이 되는데 자, 현 구간에서는 일단은 50% 정도를 매도를 하시고 대응을 하시는 게 어떨까 합니다. 자, 현 구간에서도 지금 물론 한 70% 이상 지금 현재 수익이시거든요. 네. 50%를 매도를 하시고 나머지 50%를 홀딩 전략으로 한번 가져가시는 게 어떨까 합니다. 왜냐하면 50%를 매도를 하시고 50% 물량을 가져가시면 어차피 우리 수익은 50%는 또 물량을 챙겼잖아요. 그럼 나머지 50%를 홀딩을 하시면서 좀 더 위에 있는 저항선까지 데리고 갈 수 있는 그렇게 드리블할 수 있는 그런 종목으로 여러분 수익 축하드리고 그렇게 한번 전략을 한번 세우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주태영 파트너의 대표 종목이기도 하니까 계속 체크해 주실 거죠? 아, 그럼요. 네, 네 50% 정도 물량은 차익 실현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나머지 물량 홀딩하는 게 좋겠다라고 언급 주셨습니다. 진 매트릭스였고요. 오늘장에서 그런데 녹십자 MS는 조금 힘은 떨어지는 것 같은데 이 종목은 어때요? 이 종목도 저희가 체크했던 걸로 기억나거든요. 맞습니다. 녹십자 MS도 제가 저번 주 화요일 날 같이 매수를 드렸는데 이 엠폭스 관련주하고도 같이 엮여있는 종목이거든요. 진단키트 관련주기도 하지만 엠폭스 관련주에서 같이 떨어지면서 같이 조정이 나오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추가 상장에 대한 지금 이슈도 있는 상태고 그리고 과열 종목으로 묶이면서 내일까지는 30분마다 한 번씩 9시 뭐 9시 반, 10시 이런 식으로 시장가로 또 체결이 되는 그런 종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지금 현재 구간이 또 어디에 와 있는지 또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자, 이 종목 같은 경우에 제가 위에 있는 이 빨간색 저항선도 화요일 날 분명히 또 말씀을 드리면서 위에 있는 저항선까지 충분히 올라갈 수 있다고 말씀드린 그 종목인데 제가 말씀드렸던 저항선을 살짝 뚫었다가 한번 다시 내려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건 저번 주 화요일 날 제가 5,000원까지 매수를 드렸었는데요. 그리고 그 수요일 날 5,000원까지 딱 찍고 그리고 목요일 하루 쉬고 나서 그 다음 날 쭉 올라간 그런 종목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종목이 현재 지금 조정이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느냐도 또 여러분들 또 생각이 많으실 거예요. 네. 자, 근데 화요일 방송을 보셨던 분들은 위에 있는 저항선을 찍었을 때 물량을 또 어느 정도 정리를 하셨던 분들도 분명히 있으실 거고요. 자, 오늘 같은 경우에 조정이 나올 때도 30분마다 한 번씩 체결이 되니까 조금 섭섭한
그런 생각도 많이 하실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 종목 같은 경우에 우리가 지금 20% 이상 현재 수익 구간이에요. 우리 5천 원에 매수를 했으니까요. 자, 고점 기준으로 어제자죠. 어제 고점 기준으로 31.80%의 상승이 나왔던 바로 그 종목인데 일단은 지금 네. 현재 상황에서는 한 30% 정도 물량 30% 정도는 매도를 하시면서 한번 대응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유는 뭐냐면 내일까지도 일단 단일가 종목으로 지금 지정이 되어 있으니까 네. 위에 있는 정화선 갈 때 한번 더 매도 시점으로 바라보면서 한번 대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녹십자 MS까지 전략 챙겨봤고요. 오늘 주태용 파트너 에픽이 더 기대되거든요. 바로 들어볼까요? 네. 자, MRH를 제가 공략주로 가지고 나왔는데요. 예. 자, 해리스 부통령 관련주들도 이제 대마초 관련주들도 많이 아시죠? 자, MRH 같은 경우에는 미국에서 대마초 재배와 판매를 라이센스를 갖고 있습니다. 자, 오리지널 해리스 부통령의 관련주라고 할 수 있죠. 자, MRH 같은 경우에 밑에 있는 지지선 라인하고 저항선 라인을 한번 좀 교환을 한 시점인데요. 현 시점에서 왜 가져왔는지 또 그래프를 한번 보시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자, 현 구간 같은 경우에 바로 밑에 있는 빨간색 지지선이 하나 보이실 거예요. 이 지지선을 찍고 나서 올리는 경우도 있고 안 찍고 올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전에 한번 찍었기 때문에 안 찍고 바로 올릴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내려와서 지지선을 찍고 살짝 올라왔다가 다시 한번 찍으러 내려오고 있는 상황에서 다시 올라가면 W자 반등이 분명히 나오는 그런 그래프거든요. 자, 그렇다면 올라가면서 M자형 차트를 그리면서 위에 있는 저항선을 한번 더 찍을 수 있는 차트라서 제가 가지고 나왔고요. 예. 자, 이 종목 같은 경우에 밑에 있는 이 빨간색 지지선을 딱 안 찍고 올라갈 수도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요 라인들은 밑에 있는 일봉 지지선 같은 경우에는 요 라인들을 계속 저항 삼던 그 라인들이니까 요 라인들을 한번 확인을 하시면서 대응을 하시면 좋겠고요. 자, 매수점으로 1870원서부터 제가 매수 가격을 지금 제가 생각을 했는데 지금 1870원을 딱 오고 있어요. 1870원서부터 현재 가격서부터 1840원까지 손절 8% 걸고 대응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위로 올라갈 때 위에 있는 저항선, 이 파란색 저항선이 2260원 정도 되는 라인이니까 그 위에 있는 파란색 저항선이 오면 50% 정도는 매도를 하시고 나머지 물량을 뚫고 올라간다면 한번 홀딩 전략으로 가져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주태영 파트너의 공략주는 MRH였습니다. 진정한 해리스 부통령 관련주다 이렇게 네. 언급을 했는데요. 미국에서 대마초 재배부터 판매까지 전 과정 라이센스를 받아서 사업을 진행 중인 곳이죠. 가격적인 전략 챙겨드렸으니까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주태영 파트너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